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 전남 최대 현안 사업인 한전공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작지만 강한 초일류 대학 건립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남은 과제를 이계혁 기자가 짚어봅니다.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 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 밸리의 핵심 선도기관 한전공대. 최근 중간 용역 보고회를 통해 한전공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부지 규모는 120만 제곱미터. 학생 정원은 국내 학부와 대학원생 등 1,000명에 외국 학생들이 더해집니다. 건립 시기 연기 축소 논란이 일었지만 한전은 일단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지만 강한 대학, 두 번째는 연합형 대학, 세 번째는 글로컬 혁신 대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가장 큰 해결 과제가 부지. 한전은 국 공유지를 조건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립 부지를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감한 부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긴 건데 사업 자체가 표류할 불씨를 남긴 셈입니다. 7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한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전이 돈 문제에서 한 발 빼면서 결국 특별법 제정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한전은 12월까지 용역 등을 통해 대학 설립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설립 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